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GBC입니다. 한 주간에 뭐 집에 관련된 이슈 또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라고 보면 GTX 관련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 GTX 시대가 열렸다라는 평가들도 있고요. 또 이 수서부터 동탄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 때문에 주택 가격도 좀 올라가고 또 지자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들썩이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GTX라는 게 너무 장밋빛 기대가 아니냐라는 이런 그 의심도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GTX 관련된 이야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GTX가 개통을 했죠. 네. 그래서 수서부터 동탄까지 제 주변 분들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래서 이런 그 GTX 노선의 편리성 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감탄도 하고 또는 아 이거 뭐 너무 이거 배차 간격이 긴 거 아니냐, 환승이 좀 어렵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고 차라리 광역버스가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 이 GTX-A라는 게 좀 뭐 혁명에 가까운 출퇴근 시간 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노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는데 GTX-A에 대한 그 노선 뭐 어떤 내용이죠? 저도 아직 타보지는 못했는데 네. 어쨌든 GTX-A 노선 개통됐다고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 GTX-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이런 교통편이 마련이 되면 네. 이용객이 뭐 처음에는 좀 별로 저조하다가 점차 네. 순차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GTX-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네.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그 처음에 GTX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한 10분, 20분이면은 네. 서울의 거점 지역으로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은 호재, 부동산에 있어서도 호재, 개발 호재 같은 것들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GTX 노선이 근데 과연 이제 이게 그 언제 개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제 GTX-A 노선이 어쨌든 일부 구간이나마 지금 개통이 됐어요. 네. 네. 원래 이제 여기 그 GTX-A 노선 같은 경우가 2024 2024년 3월에 개통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거의 뭐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개통이 됐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동탄에서 수서까지만 개통이 된 상황이고 네. 이게 다 연결이 되면은 이제 파주 운정, 네. 운정부터 해서 동탄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노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판교 분당, 뭐 동탄, 용인 뭐 이런 데서 또 그리고 고양이나 파주 같은 곳들에서 이제 그 서울의 뭐 삼성역이라던가 이런 그 강남 쪽에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TX-A 노선이 처음에 개통이 되면서 동탄 주변에 집값이 네. 굉장히 이제 들썩인다라고 해가지고 킨텍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뉴스 기사에 많이 나왔던 것들을 좀 봤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 순차적으로 좀 개통이 되면은 뭐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도심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이 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노선이다라고 보여요. 네. 네, 그렇군요. 그, 이 동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GTX의 호재를 가장 크게 받은 지역이다라고 평가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GTX 관련된 그 지역들, 뭐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동탄에 위치한 그 동탄, 롯데캐슬 요 지금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이제 GTX A 노선이 다니는 이 동탄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 붙어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인데 여기 있는 롯데캐슬 최근에 가격이 뭐 한 20억을 넘어서는 그 정도 가격까지도 나왔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보다도 가격이 더 높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이 아파트를 저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집에서 거의 뭐 엘리베이터 타고 이 동탄역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아주 이런 초급행에 가까운 이런 노선을 가지고 이 동탄부터 수서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수서역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그 동탄 이 정도 가격이면은 서울에 살지 왜 동탄에 사냐.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뭐 굳이 저기 가서 살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또 제 주변에 지인분 얘기를 또 빌리면 아니 왜 자꾸 서울 얘기를 하냐, 나는 직장이 동탄이고 직장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나 삼성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나는 집을 사는 건데, 난 서울로 출퇴근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자꾸 서울 출퇴근을 위해서 동탄에서 이런 집을 사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탄이란 지역은 서울의 출퇴근보다 자족 기능을 갖춘 지역이거든요. 지금 인구가 100만을 넘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 200만까지도 뭐 예상을 한다, 뭐 생각을 하고, 또 출산율도 1.4명 정도 될 정도로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나 산업이나 교통 이런 것들이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GTX 관련돼서 지역의 호재로 작용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김포에 있는 지금 GTX D노선, 이 노선이 가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도 김포의 아파트 지수도 전주 대비했을 때뭐한0.18% 정도 오른 수준이고요. 또 1월 달에 청약을 받은 인천 서구 같은 경우도 이런 GTX 노선이 있어서 그런지 평균 경쟁률이 뭐 44대 1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매시장 같은 경우도 파주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2단지 휴먼빌 레이크 그 팰리스 같은 경우도 응찰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감정가를 뛰어넘는 가격들이 이 파주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파주 같은 경우도 사실 GTX 노선하고의 연결이 좀 크죠.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그 덕양구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도 12월에 한 210건 정도 되는 거래량이었었는데 1월 달 들어서는 286건으로 거래량이 늘었어요. 거기에다가 2월 같은 경우는 361건이 늘어납니다. 여기 대곡역 같은 경우도 GTX A가 들어가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GTX가 들어가는 지역에 주택 가격이 앞서서 말씀드린 건 동탄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가격을 넘는, 뭐 물론 강남하고 마용성 이 지역들보다는 조금 뭐 평수 대비해서 좀 우열이 좀 아직까지는 열세라는 거는 뭐 한두 건의 가격 가지고만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열세라는 건좀 인정이 되겠지만 김포의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또는 그 파주의 경매 거래 건수라든지 고양시에 있는 그 거래량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보더라도 GTX의 영향력과 이런 투자 시장에서 GTX의 그뭐 영향력 이런 것들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한테도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연 접수가 된게 있어서 제가 좀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직장이 강남이고 또 7억 정도 하는 매매가로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가 이제 3살인데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입주를 해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고 싶은데 추천할 만한 지역이 어디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지역들이 좀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직장하고의 또 출퇴근, 또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GTX가 요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 이런 호재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들, 향후에 주택 가격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곳 어디로 좀 추천을 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은평구 쪽에 재개발 구역을 좀 추천을 드리고 아, 싶은데요. 네네. 이게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좀 어려서 여유가 있으시긴 한데, 네.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 사업 단계에 들어가시면은 뭐 입주를 하는 데까지 한 10년, 15년 걸릴 수가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저렴하더라도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은평구 쪽에 이제 재개발 구역들, 이게 구체적으로는 연신내 역에 이제 GTX A 노선이 개통 되거든요. 네. 연신내역과 이제 접근성이 좀 가까워서, 이제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TX A 노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역까지 한 15분 정도면은 도착하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그 은평구 쪽은 사실 그동안 이제 그 광화문 접근성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광화문이나 여의도 접근성, 네. 근데 이제 그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좀 나쁜 곳이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집값도 많이 오르지가 않고 그런 지역이었죠. 지역이었는데,
네, 이제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 예정이 되면서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상당히 이제 가격 상승률도 최근에 많이 그 반영이 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은평구에 있는 재개발 구역 중에서 추천을 좀 드릴 만한 구역으로는 네. 이제 입주를 한 3, 4년 정도 이제 앞두고 있는 구역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대조 1구역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네. 한 2년 있으면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건데 여기 대조 1구역은 아마 그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잠깐 중단이 됐었어요. 네, 중단이 됐었는데 뭐 이런 사업지가 요즘에 좀 비일비재하긴 하죠. 왜냐하면 시공비 관련해서 갈등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잘 봉합을 하고 이제 사업을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신내역을 도보로 접근하기에는 좀 멀어요. 근데 대신에 네. 이제 불광역을 도보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불광역이 연신내역과 한정거장 정도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이제 그 GTX A 노선을 좀 활용하기가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체 세대수는 한 2,451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세대수도 괜찮죠. 네, 그런데 지금 시세를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사형, 5구형, 뭐 이렇게 8사형 뭐 이런 그 쪽에 수요가 좀 많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네. 프리미엄이 3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 네. 분양가가 뭐 6억에서 7억 사이, 뭐 8사형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그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총 투자금은 9억대 투자금이 좀 들어간다. 네. 그래서 30평대 아파트를 2년 후에 입주하면서 한 9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곳은 이 대조 1구역도 좋은데 지금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저렴한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가련 1구역이에요. 네.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연신내역을 이제 걸어서 접근이 가능해요. 조금 멀기는 한데 마을버스 네. 한번 정도 타면 이제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세대수가 4,000세대가 넘어요. 거기다가 이제 테라스하우스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택 유형이 좀 다양화되어 있다.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주가 완료가 돼서 이제 삽을 뜨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 후면은 또 입주를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세대수가 4,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대단지로 보여요. 대단지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매물들이 이게 아무래도 대단지다 보니까 매물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보니까 2억대 정도 이제 30평대라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조합원 분양가도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5억대에서 6억 네, 뭐 이렇게 이제 조합원 분양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30평대를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총 투자금이 한 8억대 뭐 초중반 이렇게 들어가시겠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대조 1구역과 비교했을 때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대단지 프리미엄을 좀 누릴 수 있으면서 연신내역의 GTX A 노선 이런 교통 호재들도 누릴 수 있고 좀 그 주변에 이제 비슷한 사업 단계를 가진 구역과 비교를 했을 때 한 1억 정도 지금 저렴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련 1구역 투자를 조금 추천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한 구역 정도 더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아직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이기 때문에 네. 입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보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불광 5구역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보면은 근데 시세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사업 단계가 아직 그 뭐 대조 1구역이나 가련 1구역에 비해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하면 사실 불광 그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대조 1구역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 향후에 이제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비교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이제 세 구역 중에 가련 1구역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뭐 다양한 그 의견들 은평구 쪽에 뭐 여러 얘기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봤을 때, 지금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신도림 재개발, 뭐, 요 부분들도 한번 좀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그 신도림 293, 번지 그 개발인데요. 얘가 뭐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재건축 관련된 그런 투자를 희망하신다 그러면 신도림역에서 라이프 미성 아파트라든지 또 여기 신도림 관련된 여러 아파트들이 있는 이 지역들하고도 같이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이 지역이 좀 우수한 그 상권과
또 아파트들로 변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서부 간선도로를 비롯해서 안양천을 끼고 있고 좌측으로 보면 목동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활용들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목동하고의 연결성 그리고 향후에 뭐이 지역들이 뭐 공원화 조성이라든지 지하 작업을 하게 된다면 신도림이 갖고 있는 중공업지의 그 용적률을 활용한 그 다양한 그 개발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림 관련된 그 투자들이나 뭐 의향들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신도림 293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예전에 그 조감도가 나왔는데 지금 그 1,000명 정도의 뭐 아파트 한 42층으로 건설이 되고 또 지하나 뭐 지식산업센터는 18개 층으로 돼서 이제 3개동으로 진행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신도림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정밀 안전 진단을 통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뭐 이제 1989년도 준공돼가지고 한 30년을 채운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들 뭐 이것도 같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신도림 재개발과 그 도림천하고 이 신도림역 그다음에 안양천이 끼고 있는 요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인의 그 거주의 그 반경과 또 자녀를 키우는 그런 과정까지도 한다라면 괜찮은 그 지역이 아닌가 라고 저는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 GTX 노선 관련된 그 계획들, 요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뭐 계획들이 좀 어떻게 나와 있나요? GTX 노선을 일단 A, B, C, D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A 노선이 말씀드린 대로 24년 3월에 개통이 됐기 때문에 제일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정에서 동탄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A 노선을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 그리고 연신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서울역 통해서 그다음 바로 삼성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킨텍스나 대곡 같은 이제 일산 쪽뭐 이런 쪽에서도 고향 그 쪽에서도 이제 삼성까지 접근성이 한 20분이면 도착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수서부터 이제 동탄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B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대 입구부터 이제 마석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의도 용산 지나죠. 그리고 서울역을 또 A노선과 함께 지나고 청량리에 지나가고 그리고 별내를 거쳐서 이제 마석까지 가는 노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예정으로는 2030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조금씩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2030년 넘길 가능성은 높겠지만, 뭐그 정도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 쪽에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인천시청, 부평, 뭐 부천종합운동장 역을 거쳐서 이제 서울역에서 좀 환승을 하시면 또 A노선 활용해서 강남으로 갈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인천 쪽에 이제 접근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도심 쪽으로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의 험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의정부나 동두천 같은 이제 덕정역 뭐 이쪽에서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쭉 내려와서 청량리에서 이제 B노선으로 또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삼성역까지 쭉 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강남 접근성이 뭐그 의정부에서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라고 하니까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차로 가려면 엄청 멀잖아요. 그렇죠. 의정부에서 강남 가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양재 그리고 의왕이라던가 뭐 안산 쪽에 상록수역 그리고 수원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C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C노선은 그럼 개통이 언제 되냐? 28년을 예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교통이 좀 좋아지는 지역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노선은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년도에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A, B, C, D 중에서 가장 조금 불확실한 노선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A, B, C 노선 위주로 보시면은 이제 그 가장 핵심은 좀 도심 접근성이다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고, 이제 서울역이나 뭐 청량리, 삼성동, 삼성역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GTX 노선들이 또 교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택 가격하고의 연결이 있고, 이 초연결 시대 안에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이런 부분들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 또내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투자로 임하시려는 분들 정말 이 GTX가 상당 부분 좀 패러다임을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GTX 노선 관련돼서 이 맨날 우리가 주택 얘기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거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지역들을 보다 보니까 상권 관련돼서 문의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GTX 노선들이 있는 곳곳마다 상가라든지 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부분들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견들을 여쭤보시는데 상가 투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방송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라는 표현이지 어떻게 보면은 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GTX가 갖고 있는 그 연결성 그리고 속도감 이런 것들이 주택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교통망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빨대 효과라고 그러죠. 이런 빨대 효과로 서울 쪽의 상권이 더 발달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지역을 교통으로 연결을 하고 거기에 산업이 육성이 되고 거기에 주택들을 마련할 수 있는 이 기간들은 뭐한 10년에서 뭐, 한 20년 정도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발전들, 뭐,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해소를 할수 있겠죠. 근데, 어떤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 숙성되는 기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서울이 갖고 있는 이 문화나 또 문화시설, 그리고 오랫동안 숙성되어 있는 지역들만의 다채로움,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 신도시 그리고 GTX가 갖고 있는 지역들마다 이런 문화나 컨텐츠들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GTX가 들어가는 곳들의 주거적인 부분들, 주거의 질 상향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서울이 갖고 있지 못하는 녹지 공간들, 공원들, 그다음 호수공원 이런 것들 충분히 갖고 있는데 서울이 갖고 있는 이런 문화시설들 그리고 다양한 주택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권이라는 건 결국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유동을 하고 그 유동 인구들이 소비를 하고 또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그 지역에 그런 컨텐츠들을 흡수하면서 소비를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받고 그 수익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어떤 일정 부분 그 소비로 이어지는데 이런 그 GTX가 들어가는 곳은 뭐 주거나 녹지 뭐 다른 것들 산업들은 갖춰졌을지 모르겠지만 문화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상권의 그뭐 어떤 소비를 할수 있는 구매력 또는 소비력을 키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GTX 투자하시려는 분들 여러 가지 주택 투자는 좀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상권 투자나 수익형 부동산 이 부분에선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님께서 얘기한 그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지역들이나 또는 이 지역들 상권 투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하시면서 어떤 투자의 그 방향들 좀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집 이슈 이 GTX 시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GTX와 연결된 그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상권에 대한 주의점 이것도 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이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 요 내용들은 아래 나와 있는 그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은 좀 여러 가지 뭐 내용도 접수도 받고 또 방송에서 다뤄드릴 그 사연들 뭐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BC 오늘 GTX 관련된 이슈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